이제 가볍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이 바이런 케이티는요, 생각, 자기 생각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허망한 건지 진실이 아닌 줄만 볼수 있으면 생각에서 깨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에서 깨어날 수 있잖아요. 그 방법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그 놀라워요. 놀라운 어떤 질문을 던져요. 네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근데 바른 진실은요, 질문에서 옵니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답을 주는 성인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돼야지. 질문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 바이런 케이티의 네 가지 질문 관련된 책들을 읽은 사람들이 다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해요. 스님, 저도 읽어봤는데 뭐 그냥 그렇던데요. 뭐그뭐 크게 뭐잘 모르겠던데요. 뭐 어렵고 뭐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뭐 대충은 알겠는데 잘은 모르겠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한 15년, 20년 전에 20대, 30대 때도 이걸 읽어봤었거든요. 그때 하나의 어떤 기법 같은 건줄 알았어요. 어떤 명상 기법 내지는 어떤 마음치유 기법 뭐 이런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좀 강력해가지고 좀 놀라게 한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이 바이런 게이트를 열어봤더니 이건 그냥 부처님 중도의 길을 아주 현실적인 말로, 아주 쉬운 말로, 아주 종교적인 어떤 방식으로 설하고 있어요. 그 처음엔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자기 혼자서 하게 되면 자기 혼자서 질문해도 상당한 도움이 돼요. 마음을 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건 붓다가 바이런 케이티가 나에게 직접 질문한다라고 여기고 자기에게 질문을 하면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대부분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아직 이 질문을 이게 훈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정말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인가 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그 마음을 열고 이거를 질문을 확훅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고 생각으로 자꾸 따져가지고 이 질문에 답을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 소득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쉽게 말해 이 똑같은 질문이라도 이 책에서 이렇게 질문이 있을 때이 질문을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그 생각의 허망함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KT가 물었을 때 그게 어떤 어찌 보면 법의 힘일 수 있겠죠? 그럼 나 KT가 누가 묻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너무 단순한 질문이거든요. 너무 단순한 질문이 우리를 저절로 열리게 만들어요. 불교 관심조차 없는 사람, 영적인 거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도 이 질문을 진지하게 가슴을 열고 들었을 때 저절로 자기 안에서 답을 내요. 스스로 답을 내요. 그리고 바이런 게이트는 그걸 유도하고 질문을 통해 먼저 답을 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이게 놀라운 점이었어요.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영성, 종교, 마음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처음에는 생각 따라가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고 막 반발하다가 어느 순간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을 때 문득 확 돌이키는 일이 있으면서 갑자기 확 깨져버려요. 아, 정말이네요 하고. 이 질문이 이를테면 첫 번째 질문이 예를 들어 아, 내 남편은 진급해야 돼요. 내 아들은 어느 대학에 가야 돼요. 나는 몸이 아프면 안 돼요. 나는 좀더 좋은 집에 이사 가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좀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쳤을 때 거기 그게 안 돼서 괴롭잖아요. 남편이 진급 못 할까 봐 괴로워요.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괴로워요. 좋은 대학 못 갈까 봐 괴로워요. 성적표가 나쁘니까 괴로워요. 이런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생각 정말인가 하고. 첫 번째 질문은 그게 진실인가요? 하고 묻는 거예요. 남편이 진급을 못해 괴롭고 자식이 좋은 대학을 못 가서 괴로워요. 그게 진실인가요?
자식이 좋은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 정말 괴로울까요? 그게 못 가서 괴롭다라는 게 정말 진실이냔 말이에요. 그럼 처음엔 갸우뜩, 진실인데? 좋은 대학 가야 좋은데? 이렇게 긴가민가 해요. 그래서 한번더 물어요. 그게 진실인지 당신은 확실하게 알수 있나요? 하고 물어요. 눈동자를 마주하면서 분별이 멈춘 상태로 분별을 멈추게 해서 이 진지한 질문을 자기에게 훅 들어오게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머리로 답을 내려고 하지 않고 가슴으로 이것을 확 받아들여 본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진실이냐? 진실인지 확실하게 알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게 정말 100% 진실의 가능성이 맞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 인생을 이래야 돼요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병이 나면 안 돼요. 병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병이 나죠. 누구나 늙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진급하기도 하지만 못하는 사람이 더 많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원하는 대학에 갈수 없죠. 그러면 그걸 못 갔다고 해서 다 괴롭나요? 지금 못했다고 해서 다 괴롭나요? 내가 생각으로 어느 순간, 살다가 어느 순간 진급을 쥐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쥐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이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 진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거지, 진급 못해서 괴로웠던 거냔 말이에요. 대학 못 가서 괴로웠던 거냔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너는 어느 정도 성적표를 가져와야 돼라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거지. 이렇게 질문을 자기에게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정말 이것이 이 생각이 진실인지 확실히 알수 있느냐? 이게 놀라운 점이 그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진지하게 던졌을 때 자기 스스로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확실한지 알수 없어요. 답이 나옵니다.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고 세 번째 질문을 던져요. 그 생각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 돼서 화나고, 더 하고 싶은 욕망이 나를 막 집어삼키고, 이번 성적표 또 나쁠까 봐 괴롭고, 공부 못하는 자식 뒀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다른 경쟁자들은 좋은 대학 갔다 그랬는데 얘만 좋은 대학 못 갔다 대고 하면 다른 엄마들이 나를 비난할까 봐 두렵고, 막 그런 생각들. 생각들이 나를 집어삼켜요. 그러면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두렵고, 불안하고, 괴롭고, 초조하고, 근심 가득해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해요.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당신은 누구일까요? 그 생각이 있을 때만 우린 두렵잖아요. 그 생각이 있을 때만 욱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하잖아요. 그 생각이 없으면 나는 분노하는 사람입니까? 근심 걱정하는 사람입니까? 그걸 막 불안 초조해 하면서 반드시 너는 성적을 잘 받아야 돼 하고 막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들이 들어올 때마다, 아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마다 화가 나요. 또 게임하냐? 너 성적표 어떻게 할라리니? 하고 아이를 얼굴을 볼 때마다 막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어떨까요? 아들이 들어올 때, 아들이 게임을 할 때, 그내 머릿속에 속삭이는 생각이 없다면, 이 생각을 갖지 않고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어제까지 문제투성이었던 아들이 오늘 갑자기 아무 문제 없는 그냥 아들이 그냥 진짜 아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남편이 조금 전까지는 내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나의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남편은 이런 놈이고 저런 놈이고 믿을 만하지 못한 놈이고 온갖 문제였던 남편이 그 생각을 믿으면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화가 나고 분노하고 괴롭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없을 때 나는 진짜 남편을 비로소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생각을 거치지 않은, 생각으로 해석되지 않고 덧칠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비로소 만나게 되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을 내 생각으로 덧칠하지 않고 생각으로 덧칠한 것 때문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텅빈 마음으로 세상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기다가 이제 더참 놀라운 새로운 가능성,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직면하게 만들어주는 또 놀라운 스킬이 하나 있어요. 그 스킬이 뭐냐면 그 질문을
뒤바꿔보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면서 막 분노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옛날에 나를 무시했고, 맨날 나만 보면 무시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럼 뒤바꿔보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뒤바꾸느냐? 남편이 나를 무시해서 괴롭다? 내가 남편을 무시해서 괴롭다. 그럼 처음에는 생각이 작동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슨 말씀이세요, 스님?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니까요? 나는 남편을 무시한 적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조금 전그 말, 남편이 나를 무시해서 괴롭다라는 그 말과 지금 이 말, 내가 남편을 무시한다. 어느 게더 진실할까요? 두 번째 말은 진실하지 않은 걸까요? 내가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무시당하기 때문에 나도 무시했지. 이러지만 어쨌든 나도 무시하고 있고, 또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남편을 계속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진실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지 않나요, 보통? 너가 나를 무시했지라고만 생각하지. 또 옛날에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놈이 나를 나쁜 놈이라고 욕했어요. 내가 나를 욕했어요라는 말이 오히려 더 진실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10년 전에 나를 한번 욕하고 떠났지만 나는 그걸 계속 재생하면서 내가 나를 계속 욕하고 있잖아요. 욕하고 있는 그 생각을 계속 내가 재반복하면서 자존감이 뚝 떨어지면서 그 생각만 하면 두려운 마음을 내가 자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번 욕하고 떠났지만 나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욕해서 괴롭다라는 말보다 오히려 내가 나를 욕해서 괴롭다라는 말이, 뒤바뀐 말이 오히려 더 지혜에 가깝지 않은 그 가능성, 거기 기존에 눈떠봤냐 말이죠. 그런 가능성을 느껴봤느냐 말이죠. 이 뒤바꾸기라는 것이 이제 좀 너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의 뒤바꾸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저게 뭐지 도대체? 저게 뭔 공식도 이상하고 뭐 하자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뒤바꾸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이게 진리인 줄 알았더니 이것과 정반대되는 진술. 이게 못지않게 진실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것만 철저하게 믿느라고 괴로웠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진술이 더 진실할 수 있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앞에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으로 고집했던 그 생각이 아, 허망했구나 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고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이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런 케이티는 이제 노자 도덕경을 해설하면서 곳곳에 한 번씩 이네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도 이제 그때그때 사례별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엔 좀 낯설 수 있겠지만 점차 와, 이게 놀랍구나 이런 느낌이 들수 있을 거예요. 그 얼마 전인가 뭐몇년 됐대요. 이거를 그 가수 아이유가 바이런 키티 책을 이렇게 뭐 추천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뭐 아이유 팬들이 아마 뭐 샀겠죠 아마.